네, 쇼미더트의 성재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, 짠! K2 일렉 카드 케이스입니다. GWE Extreme! 얘는 헤비 쉐입용 하드 쉘 우드 하드 케이스용. 그러니까 헤비 쉐이프 기타 있잖아요. 익스트림 기타나 아니면 프랑브이 같은 그런 기타를 수납할 수 있는 하드 케이스인데, 그래서 이 전폭이 굉장히 넓게 빠졌어요. 그리고 이 내구성이 굉장히 뛰어난 이제 합판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좀 뭔가 내구성이 진짜 좋아요. 네. 그리고 이 핸들도 굉장히 뭔가 이렇게 굴곡이 되어 있어가지고 잡았을 때 굉장히 편안한 느낌이 좀 들고요. 네, 안쪽으로 좀 볼게요. 짠. 네, 이쪽이 네크레들인데 네크레들은 움직이진 않고요. 이렇게 그냥 판으로 딱 되어 있고요. 여기에 이렇게 수납용, 수납을 할 수 있게끔 넉넉하게 수납 공간이 가로로 빠졌네요. 이게 전장이 길어서 좀 가능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굉장히 넓게 빠져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안에 다 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푹신푹신한 느낌이 들고요. 오, 좋네. 한번 수납을 한번 해볼게요. 지금 플라잉 V 대신 바디가 지금 뭔가 바디가 딱 여기에 딱 맞네요. 그리고 네크레들 때문에 이렇게 있는데, 위에는 뭔가 해외여행이나 배송을 할 때는 뽁뽁이 같은 거 이렇게 감싸주시면 훨씬 더 안정적이게 운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생각보다 네크레들이 딱 맞아요. 딱. 네. 그래서 움직임이 그렇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. 네. 이게 뭔가 튼튼하게 딱 잠기는 느낌이라가지고, 네, 오. 안에서 기타가 지금 전장이 조금 짧았잖아요? 그래도 안에서 악기가 움직이지 않도록 굉장히 그 넥 부분을 딱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게끔 닫혔어요, 지금. 무게가 근데 조금 나네요. 어차피 헤비 쉐입이니까 무게는 좀 감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이 자체 케이스가 크다 보니까 그 정도의 무게는 조금 가미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가격은 기분 좋은 것 148,000원에 책정이 되어 있고요. 헤비 쉐입이지만 내 기타를 소중하게 핫 케이스에 보관하고 싶다 하면 K2 일렉 케이스 딸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지세요.